판결은 내가 할 거니까. 마피아의 콘실리에리가 한국에? 빨리 헬기 지원 요청하고 출동 준비해. 예. 아니 걔네들이 뭘 못 먹을 게 있다고 굳이 이 대한민국에 오겠냐? 나의 목표는 이 건물을 무너뜨리는 것이다. 이탈리아에서는 마피아 대 맘마피아 짓 하죠? 변호사를 치우고 배우 해보는 게 어떻겠냐? 한국에선 전부 다 마피아의 카르텔이에요. 아저씨, 가기 전에 우리 운전 주고 가요. 개새끼야! 제 의뢰인은 여기를 헐고 새 건물을 지을 겁니다. 기존 세입자들은 재입주 시킬 예정이죠. 하지만 난 당신 같은 인간들 절대 믿지 않아요. 뭔가 사람이 좀 쎄하게 생겼습니다. 당신한테는 안 팔아요. 돌바이 씨. 이탈리아 변호사 유니언에서 온 건데 변호사 맞아요? 혹시 다른 관심 있어서 그런가? 그쵸, 맞죠? 제 경험상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. 그게 도대체 뭘까요? 저도 모르죠. 하지만 이 건물 가치보다 훨씬 더 큰 거겠죠? 우리 바벨 건설이에요. 지훈아 협박하는 겁니까? 여기가 이탈리아였다면 너희는 지금쯤 아무도 모르게 포도밭 걸음 있을 거야. 다시 나 협박하지 마세요.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드리는 충고입니다. 오늘부로 여긴 바벨 건설 소유가 됐습니다. 더 장난칠 게 남았습니까? 바벨 건설에 대한 모든 자료 보여주십시오. 가끔은 믿어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렇게 끝까지 쇼를 하고 봐요?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여기 정말 양아치 기업이네요. 양아? 마야? 거대 카르텔? 무슨 미국 드라마 쓰세요? 무식한 샬라들. 나 질질 끄는 거 싫어하니까 신속하게 마무리하고. 네, 시작해라. 그냥 법이고 뭐고 뭐 가만히 그냥 철거하는 거죠. 어. 아버지 잘못이고 뭐. 보이지 않는 정관계 로비스트, 엄청난 리베이트, 재판의 조작. 이 사람들은 장사꾼들이 아니라 괴물입니다. 계속 버티다 보면 언젠간 이기겠죠. 뭐. 변호사님은 절대 괴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. 수만 내일 밤 11시. 야! 야, 엄청난 것이 뭐냐? 빨리 다 대피시켜야 돼요.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합니다, 이거. 근데 저 왜 이렇게까지 무모한 겁니까? 유황선 넘는 거 확실하게 넘는 게 낫지. 사람 목숨 해치는 건 하지 말죠. 악은 누군가 진짜 괴물이 나타나서 이 나쁜 새끼들 그냥 다 쓸어버렸었겠어. 악으로 차단한다. 브라보! 시작이요? 나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. 독하고 강하고 뻔뻔하게 우리 홍차 형이가 딱인데. 지금 하려고 하는 거 나와 함께 해요. 이제 화나서 그래. 난 무덤에 선배가 들어가는 게 싫어요. 이게 싫어요. 오직 선배 걱정만 하는 거죠. 지금부터 판을 싹 다 다시 친다. 난 이 쓰레기 같은 짓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.